안녕하세요. 저희 시스터 29입니다. 맞아요. 저희 올해 9수입니다. 지선아, 응? 우리랑 동갑인 84 여자 연예인 모임 들어봤어? 어? 그런 게 있었어? 응. 신민아, 구혜선, 윤은혜. 근데 그 모임에 왜 우리는 안 껴주지? 그러게. 그러니까. 굉장히 의아하다. 그러니까 말이야. 왜 우리를 빼놨을까? 그러니까. 사람들은 아는 눈치 같은데 됐어. 필요 없어. 그냥 치사해, 치사해. 우리끼리 84 모임 따로 만들자. 그래. 우리 주변에 84 연예인 또 누구 있지? 개그맨 송영길. 아웃수라 그래! 아웃수라 그래, 아웃수라! 내년에는 신민아가 개그맨 시험 봐서 합격할 거야. 그래서 우리랑 같이 모임할 거야. 신민아, 송영길 개그맨 커플 될 거야! 잘 어울린다. 어, 그래, 어? 오나미. 어? 너 수상해. 왜? 너 요즘 남자 생겼지? 아니. 야, 답답아. 응? 내가 네 얼굴이었으면 난 남자 막 만나고 다녔어. 답답아, 아유. 야, 남자들은 너같이 강아지상을 좋아해. 야, 바보야, 너 같은 고양이상 좋아해. 강아지라니까. 고양이상이라니까. 강아지라고. 지선아,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? 아웃수라 그래. 아웃수라 그래, 아웃수라. 내년에는 남자 연예인들이랑 스캔들 쫙 날 거야. 증권가 전단지 A양, B양, C양 다 우리에게 거야. 지선아, 응? 그거 알아? 뭐? 소녀시대가 요즘 CF를 다 점령한대. 걔들이? 어! 의아하다? 그러니까 말이야. 아, 왜? 그러니까. 아니, 소녀시대가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잖아. 그럼 할 수 있지. 아, 한번 보여주자. 그래. 시작. 침대는 가구가 아냐. 해버구쩜. 아. 오빠, 내 꿈꿔. 아. 지선아. 근데 분위기가 왜 이러지? 아웃수라 왜? 아웃수라 그래, 아웃수라. 내년에는 소녀시대 CF 우리가 다 가로챌 거야. 소녀시대 우리 때문에 무명시대 될 거야. 근데 진짜 너무하다. 우리 그래. 여기 너무 단골인데 고객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. 그래, 맞아. 한마디 하자. 미스터 송! 또 오셨네요. 진짜 미스터 송, 우리 VIP 고객들 관리 좀 잘해줘. 왜 VIP 고객들한테만 발급해주는 그거 있잖아. 왜 네모 지구 그거, 골드로 된 거 그거. 그거 좀 발급해줘. 알겠습니다. 아우, 하지마. 하지마, 나 교회 다니단 말이야. 작게 물러가. 하지마. 귀여워. 작게 물러가. 아우, 뒷구나 정말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저 미스터 송 잠깐만. 나 잠깐 얘기할 거 있어. 예.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줄게. 내가 남자들이랑 말도 안 돼, 거짓말. 아웃수라 그래. 아웃수라 그래, 아웃수라. 내년에는 남자들이랑 여행 갈 거야. 남자들이랑 결혼할 거야. 남자들이랑 결혼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미스터 송. 예. 나 요즘 남자들이 하얀 와이셔츠 입은 남자만 보면 그 안에 푹 안기고 싶더라. 어? 나 그 안에 안길게. 작게 하물러가라. 하지마. 나 교회 다닌다니까. 예, 스님, 절에 들어가려고요. 지금 갈게요. 미스터 송 안 넘어오네. 아, 너 미스터 송 꼬시고 싶니? 당연하지. 남자는 유혹에 약해. 아, 정말이야? 내가 한번 해볼게. 응? 지금 삭발할게요. 미스터 송? 예. 어? 왜 이러세요? 닥쳐. 나 이 밤을 하얗게 불태울 거야. 뜨거, 난 너무 뜨거워. 뜨거, 난 너무 뜨거워. 뜨거, 난 너무 뜨거워. 뜨거. 불이야! 아! 하지마!